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이슈나 이런 것보다는 각각의 현재 수급적인 상황에 따라서 미국도 따로 움직이고 우리도 따로 움직이고 네, 따로 움직이긴 예. 하는데 핵심은 있어요. 뭐냐면 미국 증시가 어제 업종별로 전반적으로 등락을 좀 보였지만 그거에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화를 하게 만들었던 요인은 결국 실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어제 미국 증시가 강세를 좀 보였고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큰 폭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거나 실적이 견고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덜 빠지거든요. 그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예. 그쪽 위주로 해서 올라갈 수밖에 예. 없고. 말씀드린 그래서 오늘 목표가가 지금 상향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 종목은 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SDI 2차전지로 묶긴 했지만 이 종목이 좀 상향되는 분위기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살펴보면 요즘에 강한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주에보다도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게 펀더멘탈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도기도 이미 넘어서. 과도기로 넘어섰고 일단은 그 FOMC 이후부터는 이제 그쪽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는 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어차피 이것도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향후에 경기 불확실성, 그다음에 소비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 기업들 이런 것들 위주로 문제가 좀 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꿋꿋하게 잘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은 탑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말씀하시는 게 그럼 반도체 쪽인가요? 이런 쪽이? 그쪽이 실적이 좋나요? 마이크론.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그쪽은 이제 가이던스로 상향 조정하긴 했지만 네. 대체적으로 많은 그 투자회사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이미 재고를 꽉 채웠다. 그다음에 너희들 업황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 그다음에 뭐 일부에서는 데이터센터향 그 하반기 뭐 산업의 업황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하지 마라.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이크론 투자 의견을 최근 4월달 네. 이후에 6번의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2개 빼놓고는 나머지 다 하향 조정. 네, 그 중에 또 하나는 그거죠. 실적 좋은 걸 알겠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너희 하향 조정.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러면은 이걸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다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증시 특징 중에 네. 하나 또 그것도 있어요. 실적이 좋은 거 알겠는데 네. 너무 많이 올랐네. 네, 네. 매물.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날 시장의 강도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의 투자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겠네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좀 이제 이슈들 따라가는 종목들의 움직임 보고 짧게 매매를 하면서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자 쪽으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변한 건 없으시나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외에 또 살펴봐야 될 지표들이나 이슈들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내일 뭐 봐야 돼요? 오늘 1일이잖아요. 예, 1일.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 별로 안 좋았죠.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어요. 거기다가 일간 수출만 해도 -18%. 원래 그거 한 자리 숫자로 한 자리 수 후반 저희는 한 자리 좀 나쁘게 예상보다 나쁘게 네.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너무 나쁘게 나왔고요. 그러게요. 예. 일단은 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 해외 투자회사들은 상당히 유의미 있게 바라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워낙에 IT라든지 뭐 정유화학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예. 이쪽에 수출이 많기 때문에. 예. 글로벌 경기에 상당히 바로미터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네들 이렇게 나쁘게 나왔어 6월 달인데도 그러면 글로벌 경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죠. 네, 자 네. 그런 가운데 오늘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 다음에 FOMC 의사록 공개, 그 다음에 줄줄이 있네요. 이런 것들이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이시스
백화점 업체 있죠? 그렇죠. 이제 이 실적 발표가 좀 있고. 거긴 별로일 것 같은데. 그렇죠. 항상 나빴으니까. 네. 근데 이제 가이던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제출을 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시장에서 관심은 이 경제지표예요. 네. 어제도 보면 경제지표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가 뭐 나중에는 이제 막 매물이 좀 나오면서 빠졌는데. 일단은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심리지표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시장 예상치는 49. 그러니까 기준선이 50인데 아직은 밑도는 근데 이제 이거를 상회할 수가 있죠. 아, 그럴 수도 있죠. 상회하게 되면 또 올라가면 50만 대도 시장은 서프라이즈하면서 막 매수세가 몰릴 겁니다. 네. 네, 또 하나 관건은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지난번 고용 보고 자체는 플러스 250만이었잖아요. 근데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그때 마이너스 200 몇십만? 뭐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상향 조정되는지 여부. 왜냐면 이 ADP 지수가 민간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변동성이 커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얼마만큼 주는지, 그다음에 상향 조정지, 하향 조정지 이것을 봐야 되고. 지금 이제 지난번 고용 보고서가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크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상향 뭐 예상과 달리 크게 상향 조정 없다 그러면은 야 그러면은 지난번에 민간 고용 고용 보고서 잘못 나온 거 아니야? 네. 그 말이 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달 뭐 민간 고용 보고서 자체가 300만 명 증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수치가 정말 제대로 나오는지. 그리고 고용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용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FOMC 의사를 공개가 있는데, 지난번 FOMC 결과는 뭐 금리 동결했지만 파월 연준의장이 별로 안 좋게 얘기하면서 쭉쭉 좀 밀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뭐냐면 금리를 2022년까지 동결한다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하반기 별로 안 좋다라고 했는데 너희들 뭘 보고 그렇게 했는지 여부 관건이고, 두 번째는 그거죠. 그러니까 일드캡 관련돼 가지고 파월 연준의장이 캡을 그 제어하는 문제를 파월 연준의장이 계속 언급을 해왔었는데. 그와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시장에서는 이걸 보고 9월 달에 단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유입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오늘 미국장을 보면 오전에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의해서 변화를 주겠지만 오후 들어서 FOMC 의사를 공개 이후에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내일장도 또 뒷심이 약해지는지 어쩌는지 이것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것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좀 더 좀 세밀하게 점검은 해봐야겠네요. 자, 오늘 시장은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되네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요 1.63포인트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이게 사실 장중한 때 25포인트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이거 다 까먹고 지금 1포인트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 6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되면 26포인트 이상 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이네요. 10포인트 이상의 하락으로 1.4% 내린 727.58포인트로 오늘장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내일 뭐 시초가에서는 봐야 될 것은 SK바이오팜의 상장이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러면서 수급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까지도 함께 들어올릴 수 있는지, 뭐 다른 쪽으로 좀 볼 것인지,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해가면서 지표들에 대한 반응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상현 팀장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박지은 사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